한국에서 여행할 시에 가장 좋은 것은 금방 해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다고 한 해외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그중 10가지의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김밥입니다. 빠르고 심플하게 식사 끼니를 때울 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치와 마요네즈, 햄과 김치 등 다양한 속 재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빠르게 식사를 끝내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김혜자 도시락이라고 알렸습니다. 세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만일 한국의 매운맛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떡볶이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싸고 한 레스토랑의 음식처럼 맛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핫바입니다. 초콜릿바와 비슷하지만 다양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인 돼지, 치킨, 해산물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컵라면을 고를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라면도 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국 과자를 소개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한국 과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니 버터칩이랑 꼬북칩을 추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삶은 계란을 추천했습니다. 주로 한 팩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완숙이 아니고 반숙이며 심지어 촉촉하고 소금기가 있어서 맛있다고 합니다. 또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1974년에 발매되었고 가장 한국 사람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 맛뿐만 아니라 레몬, 커피, 초콜릿 맛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호빵입니다. 매년 겨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달콤한 팥뿐만 아니라 피자 호박, 크림치즈, 치킨 등 다양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과일 맛 소주입니다. 소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라고 합니다. 만일 소주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면 과일 맛 소주를 마셔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넣을 거라고 예상했어. 9월에 한국 놀러 가는데 정보 고마워. 나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해. 하지만 매운 음식 때문에 걱정이야. 혹시 맵지 않는 누들을 추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은 다 매울까? 한국과 미국의 과자를 비교해보면 미국 과자는 영양가 없고 다양한 자극적인 맛을 내지. 반면에 한국 과자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아. 미국에 파는 한국 과자들이 너무 비싸서 안타까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